서로의 첫인상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수정이라는 사람의 이 이미지 그대로였고, 그것을 굳이 숨기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수정이, 그게 저의 첫인상이었고,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. 오히려 막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뭔가 척을 한다거나,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정이의 면은 척을 안 해요. 그게 뭐가 됐든 절대 척을 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, 아,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기를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아서, 그게 수정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. 얼마 전에 나한테 너 같은 사람 처음인 것 같다고 처음 그랬던 것 그거 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랬었죠. 같아. 왜지? 네, 좋은 뜻입니다. 네, 아주 매력이 넘치는 친구예요. 재욱 오빠의 첫인상은 어땠냐면요. 네, 오빠도 뭐 제가 상상했던 오빠의 모습이 사실 첫인상이었고,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지? 굉장히 큰 오빠 역할을 딱 해줘요. 중심을 딱 잡아주고 현장에서 뭔가 말 듣게 되는? 그 오빠 말이 약간 다 맞는 것 같고. 그래서 뭔가 이렇게. 그리고 오빠의 이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요. 뭔가 이 의견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서. 그런 부분이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갑자기 서로 좋은 점뭐 고백 타임이야. 첫인상 얘기하다가 좋은 점 얘기하고 있는 사람.